한옥마을 앞에서 남산의 정상 바로 아래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은 울창한 숲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어서 좋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허파로서 우리에게 활력을 선물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로 한양도성의 성곽이 가로지르며 그 정취를 한껏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남산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서울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 서울을 한눈에 보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필수적인 관광 코스가 되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서나 보이는 남산타워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는 세계 각국의 도심 타워들과 마찬가지로 방송 송출을 위해 지어진 탑으로 현재도 한 방송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워 옆으로는 언젠가부터인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연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약속하면서 어느 열쇠에는 소망을 적어서 걸어놓기 시작한 열쇠들이 자리를 더 이상 걸 수 없을 만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은 소망 하나를 바래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물쇠들을 없애려는 시도도 했었지만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남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물쇠에 적혀있는 다양한 사연들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장관일 수도 있겠지요. 팔각정 주변으로도 시원한 봄바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잠시의 시간들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에 보는 이들까지 힐링이 되는 듯 했습니다. 굳이 전망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팔각정 주변으로도 충분히 서울의 모습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수대에서 바라보는 서울 모습도 좋으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일몰, 한강 위로 떨어지는 서울의 일몰이 아름답게 보였다. 도심 속 빌딩 숲과 한양도성, 아파트촌, 그리고 남아있는 구석구석 골목길, 이 모든 게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 어두워지고 도심 속 불빛들만 남아있고, 남산에도 가로등들이 불을 밝히면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늦은 시간에도 남산을 찾는 이들이 줄지를 않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느끼며 등산로의 가로등을 조명 삼아 카메라에 추억을 담는 관광객,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가는 연인들, 웃음꽃을 피우며 올라가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벗들과 함께 온 이들은 남산은 조용히 그들을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도 밝게 불을 밝히고 남산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산자락 아래쪽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안중근 의사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과 남산을 둘러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기념관을 방문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안중근 의사 광장에는 각가지 모형의 돌조각들에 안중근 의사의 말씀들과 유언들을 조각한 유목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10년 안이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로 칠언절구의 자작시와 그의 동양 평화론과 연관된 글귀들,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미조부치 검찰관에게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유목비로 남아 있습니다. 2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오로지 나라 걱정뿐이었던 안중근 의사. 고국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넘도록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